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애호박 계란말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을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얇게 썰어주세요. 애호박을 잘안 먹는 애기들 애호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 달걀 살 준비해 주세요. 소금 좀 뿌려 줍니다.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 체에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팬에 기름을 둘러서 이렇게 예열을 해줍니다. 계란을 부어주세요. 약불에 세웁니다. 옆으로 당겨주고요. 기름을 또 발라주고,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살살 돌려가면서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기름을 살짝 발라줍니다. 애호박을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말린 계란에 계란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약간 기울여 주세요. 돌돌돌 말아 줍니다. 기름을 조금씩 발라 주세요.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계란물이 들어가고 살짝 이렇게 기울여주세요. 돌돌 말아줍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애호박 계란말이가 완성입니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애호박 계란말이가 완성이니까 여러분들도 쉬우니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